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성운이 팬분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며 화제인데요. 지난 23일 하성운은 공식 SNS를 통해 오랜만에 하늘둥이 여러분 목소리와 딸랑이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텐션 업업 사랑합니다. 태그 하늘이라는 글과 함께 총 4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하성운은 엄지척을 하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하성운의 훈훈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하성운의 컴백이 확정이 되며 화제입니다. 같은 날 23일 하성운의 공식 SNS에는 네 번째 미니앨범 미라지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어둡고 신비한 분위기 속에 안개와 잔해 속 미라지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2020 11월 9일 오후 6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요. 하성운은 지난 6월 세 번째 미니앨범 트와일라이트 존을 통해 아티스트로 한 걸음 성장한 모습은 물론 기존의 소년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넘어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선보이며 팬분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는데요. 그렇기에 약 5개월 만에 컴백하는 이번 미라지 앨범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성운이 어떠한 매력을 보여줄지, 어떠한 음악적 변화를 시도했을지 많은 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존과 마찬가지로 미라지 역시 정식 발매에 앞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앨범을 예상해보고 추측해보는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팬분들은 벌써부터 컴백 스케줄러가 오픈되기를 바라며 앨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성운의 네 번째 미니앨범인 미라지는 오늘 11월 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성운을 비롯한 워너원 출신 김재환, 박지훈, 이대휘, 박우진이 한자리에 뭉쳐 화제입니다. 지난 24일 엠넷 케이팝과 케이콘 오피셜 채널을 통해 세계 최대 온라인 케이컬처 페스티벌 케이컨택트 시즌2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하성운과 김재환, 박지훈, 이대휘, 박우진은 먼저 미덴 그릿을 통해 전세계 팬분들과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멤버들은 오늘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라며 활동 종료 이후 2년여 만에 저희가 함께 한 무대에 오른다. 뜻깊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고 기쁘다.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릴 것이다 라고 밝혀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키워드에 어울리는 포즈를 취하기와 안건에 따라 선택하기 등등 이색 게임으로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팬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가졌는데요. 하성운과 김재환, 박지훈, 이대휘, 박우진은 워너원의 첫 미니앨범 2B1에 담긴 수록곡이자 팬송인 이 자리에와 첫 정규앨범 파워 오브 데스티니의 수록곡 12번째 별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화이트 컬러의 의상으로 무대에 올라 워너원 활동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노래를 했는데요. 하성운, 김재환, 박지훈, 이대휘, 박우진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 라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라고 밝혀 워너원 활동을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